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먹는 것만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오랜만에 관광지 한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구 후코가현 공회당 귀빈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1910년 3월에 개설이 되었고요, 메이지 시대에 몇 안 되는 프랑스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한 건물인데요, 목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건물 내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도 낭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은요, 공공건물로서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고요, 현재로는 국가중요문화재로서 지정까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動画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구 후코가현 공회당 귀빈관에 왔습니다. 좀 이름이 길죠? 일단 들어가 볼 건데요, 이곳은요 텐진 중앙공원이고요, 그 가운데에 이 공회당 귀빈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910년에 개설이 되었는데요, 큐슈 오키나와 연합 공진회 때요 이 내빈 접대소로서 겸해서 이제 건설이 되었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공회당으로서 이용되기도 했었고, 전쟁 후, 즉 전후에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현립수산고교, 그리고 현교육청사 등으로 전용돼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는요 면적이 369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죠. 평수로 따지면 111평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입장료가 있는데요, 입장료는 한 사람당 200엔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보기 드물게요, 메이지 시대의 프랑스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지 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견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촬영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곳에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こちらで入場券まず買っていただいて200円になりま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500円。あともう一つ、お名前とお電話番号。あ、そうですね。コロナだからですね。はい、いただいてます。券はまた私いただきます。はい、いただいてます。 お名前、お電話番号だけで結構です。あ、そうですか。実はですね、私ここ全然わからなくて、5個って歴史とかある建物なんですか？はい、こちらでじゃあ歴史がわかるビデオ見ますか？あ、はいはいはい。すいません。はい、あとお2回も見れ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안내 동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저작권이 있어서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내용 5분간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곳 귀빈관은요 후쿠오카시의 현대 도시 및 큐슈의 중추화에 성장하는 출발점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메이지 43년, 그러니까 1910년이죠, 그때 개최된 제13회 큐슈 오키나와 8개현의 연합 공진회를 찾는 내빈들이 있겠죠, 그분들의 숙박과 접객을 위한 공회당으로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진회라는 건요 현대의 박람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독은요 후쿠오카현의 토목부 기사였던 산조 에이자브로라는 사람이 맡았다고 하고요, 공진회 종료 후에는요 현의 공회당으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용되었다가 전쟁 후에는 후쿠오카 고등법원, 후쿠오카현 농림사무소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 11월 이후에는요 후쿠오카현의 교육위원회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후쿠오카현청이 신설 이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텐진중앙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도시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곳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곳을 정리하기에는 이 귀빈관이라는 곳이 메이지 시대에 몇 안 되는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의 목조 건물이라는 그 중요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중요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공원 시설의 일부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현재 우리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5분간의 비디오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게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설계 감독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곳 귀빈관을 설계하고 제작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타일이라든지 그러한 자재들이 실제적으로 만져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지고 있는 화면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이곳이 1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요 담화실, 귀빈실, 그리고 침실 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쪽 침실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조 건물이고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진 않고요. 낭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귀빈실인데요. 이곳 귀빈관에서 가장 중후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그리고 안내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위에 천장을 보시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채광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 자체가 프랑스 르네상스의 양식의 특징 중 하나라고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안내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예전 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벽면에 패턴이 들어간 벽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 방의 분위기에 맞춰서 새롭게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은 담화실인데요. 여기서는 이 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작품 이름은요, 키마그레나 마도라고 합니다. 변덕스런 창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아주 그리운 시대의 변화들을 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즐겨보시죠.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후쿠오카에 오면은 나카스강을 보게 되죠. 그쪽에 아무래도 좀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나카스의 풍경이 현재 그리고 과거로 흘러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작품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담화실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키마그레나 마도어도 보셨으니까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레트로풍의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계시죠? 지금부터 이동할 곳이 바로 이 레트로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서쪽 침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레트로 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빈관 레트로 의상 체험이라고 적혀 있죠? 이용하는 데는 한 사람당 세금 포함해서 2,000엔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했는데요. 도저히 그것을 보여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일단 여기에 있는 외관하고 어떠한 옷들이 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레트로 의상 체험으로 입었던 옷인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입어보시는 것도 꽤나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 후쿠오카현 공회당 귀빈관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역사도 있고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이 후쿠오카 현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